묵향의 안개꽃이 피어나는 선비의 고장 함양입니다. 지리산의 깊은 고를 따라 오르다 보면 현대사의 쓰라린 상처를 품은 벽송사를 만납니다. 푸른 소나무 숲에 아름안긴 천년고찰 벽송사. 광복 이후 빨치산의 야전병원 역할을 하며 혼란의 시기를 보낸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도인송과 민송은 그 아픔을 묵묵히 바라보며 불타버린 옛터의 증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당은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고 임진왜란 때 결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벽송의 이름처럼 변치 않은 강직한 지리산의 가르침은 푸른 길 따라 흘러갑니다.